저 왼쪽에 하나 있죠. 예, 능해 가면 다 있진 않고 뭐 또 없던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만 있는데도 이렇게 복원해 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그 저쪽에는 능 그 이 순찰하는 사람들, 능 순찰하는 사람들 수호군, 거기 저 수호군 있는데요. 아까 그 제실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참봉, 능참봉, 우풍. 능참봉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세 가지야. 하나는 굴라면 안 돼. 화재 방지. 또 하나는 통충이 많으면 안 돼. 소나무가 많잖아, 그죠? 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제일 중요해. 또 하나는 나무, 어느 배 가는 거 있으면 안 돼. 이게 주요 임무야.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 능참봉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돌아다니는 버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50명에서 100명의 수호군을 둡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일개조로 해갖고 교대로 하는 매일 순찰을 돼요.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돌아요. 네,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그게 이제 저게 그거고. 저거는 수라 얘기 알죠? 수라. 수라. 수라관이야. 그러니까 아까 저희 집에서 이제 재물 음식을 만들면은 그냥 바로 가까우는 게 아니고 일단 저쪽으로 가죠. 예? 가서 데울 거는 저기서 데우고 다시 정리를 해서 한 다음 이제 여기다 올리죠. 이게 정자각은 정자가 뭐예요? 정자가 뭐예요? 정자? 가불병정 정자 몰라요? 건물의 정. 가불병정 위에서 보면은 정이에요. 그래서 정자각입니다 이게. 여기 쓰는 이 고기는 다 산동물이에요. 산동물을 그냥 잡는 거야.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그걸 뭐 이렇게 입고 왔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희생이야, 희생. 희생영신 그러죠? 희생해봤어? 희생 안 해봤어? 그 희생이에요. 여기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서 희생이, 희생영신이라고 그래요. 산동물. 아니 왜 그거를 저 집에서는 다 익혀서 올리는데 여기는 그 산채 생고기를 갖다 올리는 일반 애들하고 씨 왕실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국서부터 그래 왔다는 거지. 그 집에서는 산고기를 할 수 없지.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여기 보면은 그 이 재앙일이 있어요. 근데 이 아까 40개 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왕과 왕비 재앙일이 다 생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음력이야. 근데 딴 데 가면 양력도 있어. 근데 옛날에 뭐 양력으로 지냈겠어? 안 지냈잖아. 여기서 보고서는 좀 괜찮은 왕이나 왕비는 음력으로 지내주고 국왕으로 왕으로 지내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근데 여기 제약을 합니까? 어떻게? 아이고 사실 여기 그거 보면은 1년에 그 오면은 재밌어. 저기 그 건음농 태조 뭐 있잖아요. 그 동근홍. 그런 데 가면은 전심 다 공짜로 줘요. 도시락. 어디입니까? 아, 이거는 여기 음력 있잖아. 음력 8월 22일. 이게 9월 말쯤 되겠죠, 이거는. 그때 와야지. 이쪽에는. 생일날 여기 와서 먹어. 생일날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거 뭐, 이거. 이게 허연데다가 파란 거 있잖아. 이거 칠했잖아. 이거 왜 칠했냐고. 원래 뭐 흰색깔 칠해서 안 올라갑니까? 야, 이게 저거를 내가 이게 찾아보면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실 몰라. 저걸 찾아봤는데 그 이제 주근 도배라고 해서 주는 기둥 아니에요. 그는 뿌리고 그 주근 뿌리에다가 도배를 했다는 거야 이거. 그 원래 여기는 종이를 갖다 붙였어요. 종이를 흰 종이에다가 파는 거. 흰 거는 뭐냐? 파란 거는 하늘이야. 여기 계신 분은 신이야, 신. 하늘에 계신 분. 그러면은, 위에는 이거 칠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인간이 밑에 있으니까, 그지? 그거 칠한 데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구에 달성에 가면 도동소원이라고 해서 한원당 김경필이 사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에는 칠하고.
그 기숙사 공부하는 학생들 기숙사에는 위에티라고 사당은 밑에 칠해놨어요. 이게 칠해놔서 뭐 밤에 이게 안개 끼고 하면 신선같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죽은 도면.